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초편이에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죠. 지금 이 반이 지금 이제 그 화학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반이에요. 그리고 화학을 한번 했다 그래도 이제 얼추 그냥 한번 대충 한번 봤다거나 확실하게 이제 개념이 잡혀 있지 않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확실하게 하면 앞으로 개념반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규반 때도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처음부터 기본 개념부터 얘기를 다 하겠는데 이제 그 원자에 뭐 이제 전하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저기 화학식을 쓴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개념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학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화학식을 갖다가 쓸수 있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보통 처음 하는 학생들은. 근데 개념반에서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온의 전하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다음에 화학식을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거이 화학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정규반 들어가서 저 뒤에 이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같은 그런 응용 문제들도 확실하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학식을 갖다 쓰려면 주기율표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를 다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찬찬하게 여러분들 화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좌를 잘 들으면 나중에 이제 기초편에서 굉장히 기본 그 정규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 똑같은 개념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듣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 훨씬 더잘 와닿겠죠. 그리고 거기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 거부감이 안 생겨요. 처음 듣는 애들보다. 그래서 이제 기초편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강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1분에 20 문제를 갖다 다 풀어야, 1분에 한 문제씩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한번 해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개념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하고 복습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그 6페이지부터 일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6페이지에 보면 원자와 이온,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 처음 시작이에요. 구조를 갖다가 한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자가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로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언어도 되게 아주 막 거칠게 쓰고 막 그랬거든요. 핵이 막 박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 주위로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다음 핵은 다시 크게 나눠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성자는 뭐냐면 당연히 양수, 음수,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양성자가 되는 거고 중성자는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입니다. 얘는요, 전하적인 성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이제 박혀 있는데 그 핵은 다시 플러스 양성자와 전하를 띄고 있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로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분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지금요 정규반 때는 말하는 템포도 좀 빠르거든요. 근데 기초편이니까 말도 이제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 그 중앙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중요한 말이 적혀져 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될까요?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다 똑같습니다. 양성자 수 플러스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다. 이와 같은 조건, 모든 원자가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원자의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A라고 이제 적혀져 있어요. A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아래 보면 이 A, B 이렇게 이제 위아래 숫자가 적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가 적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히는 건 뭐 이제 원자의 전하, 이온의 전하, 여기는 원자의 개수 이렇게 적힐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중요한 건 요 아래 위의 숫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 위 숫자의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아래 숫자 의미가 뭐냐면 원자 번호를 얘기합니다. 아래 숫자는 원자 번호를 얘기해요. 아래 숫자는 원자 번호입니다. 번호를 왜 붙이죠? 번호 왜 붙일까요? 부르기 편하니까. 알루미늄보다는 13번 훨씬 더 편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마찬가지 아르곤보다는 18번 훨씬 더 부르기 편하죠. 근데 지금 번호를 붙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번호 붙일 때 기준이 있었죠. 뭐를 기준으로? 이름의 가나다 순이 기준이었죠. 얘도 마찬가지. 원자에다가 번호를 붙이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원자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11개면 11번이고 양성자가 12개면 12번. 양성자가 18개면 18번 이와 같이 해가지고 번호를 갖다가 붙인 거였어요. 그 다음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니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죠. 그러면 결국 이 아래 숫자 의미도 전자 수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 숫자 의미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래 숫자 의미가 되는 거고요. 위의 숫자 의미는 뭐냐면 요 위의 숫자 의미는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질량수. 질량수가 되는 거예요. 질량수. 근데 보세요. 원자는 플러스 양성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 마이너스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의 질량은요.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 더하기 중성자 질량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수가 뭐냐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얘를 원자의 질량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얘를 원자의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 모든 원자가 똑같은 특징, 중성 원자는 다 이와 같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요. 그게 이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6페이지 1, 2, 3번이 지금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자 배치, 이제 화학은 전자로 시작해서 전자로 끝이 나거든요. 그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자 배치. 자, 괜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그 이론반, 이론 처음 듣는 학생들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요. 제가 이제 매년 수업해보면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전자 배치. 전자 배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화학은 전자를 시작해서 전자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자를요. 원자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주위로 마이너스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 그랬어요. 전자가 돌고 있는 이 궤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이름을 전자 껍질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전자 껍질. 그 다음에 껍질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껍질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은 K껍질, 두 번째 껍질은 L껍질, 세 번째는 M껍질, 네 번째는 N껍질, O, P, Q, R, S 계속 나가요. 이게 이제 전자 껍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의 개수도 정해져 있어요.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가죠. 네 번째 껍질은 전자가 32개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이렇게 배울 때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 8개씩 다 들어간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배운 학생들도 있는데 요거 원래는 요런 식으로 요런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왜 그렇게 배웠냐면 사실은 그렇게 8개씩 채워져서 8개씩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도 화학에 대한 범위에서는 다 적용이 다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전자들의 개수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원자가 완성이 되려면 정해진 껍질의 정해진 개수대로 전자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서 들어갈까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져서 나올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져서 들어갈까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서 나올까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항상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에너지가 높은 순으로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완성이 되려면 중간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박혀 있고요. 그 다음 정해진 껍질에 정해진 개수대로 전자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서 나와야지 하나의 원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거기 지금 전자가 알루미늄 나와 있고 플로린 이와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전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이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뭐냐면 알루미늄은 13번이 되고요. 그 다음 플로린은 9번이다. 이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한 연습을 4개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 한번 채워볼게요. 원자 번호 13번 양성자 13개, 전자가 13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K껍질은 전자가 2개가 들어가죠. 그대로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 L껍질,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3개까지 채워지는 거죠. 그래야지 전자가 13개가 다 채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요. 원자 번호 9번 양성자 9개, 전자가 9개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K껍질은 2개고요. L껍질은 전자가 7개가 채워지면 전자가 총 9개가 채워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 지금 보면 관로 4번에 무슨 규칙이 하나 나와 있어요. 옥텟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보면 거기 하나 밑줄 한번 꺼보실래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 항상 안정해진다. 여기 이제 옥텟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옥텟이라는 것은 옥타에서 파생이 된다나요. 옥타는 8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의 8개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옥텟은 옥타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옥타는 8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 항상 안정하다. 이게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 근데 지금 얘를 봤을 때 얘는 지금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아니잖아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아니면 얘는 불안정한 거죠. 그죠?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자연의 섭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안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안정해지려면 최외곽 전자 8개로 안정해지려면 얘는 전자 3개를 버리는 게 더 쉬울까요? 5개 얻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3개 버리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뭐냐면 전자를 3개를 버리면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다음 이 플로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외곽 전자 8개로 안정해지려면 얘는 전자 1개 얻으면 되겠죠. 전자 1개 얻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얘는 전자 1개를 얻으면서 결합한다. 얻으면서 반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외곽 전자 8개로 다 안정해졌어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 따져보도록 합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 하나하나 다 따져보도록 합시다.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입니다. 여러분들 양성자는 뭐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게 양성자가 되는 거고요.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예요. 양성자 수, 전자 수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따져볼 겁니다. 지금 원자번호 13번 양성자 13개, 전자가 13개니까 양성자가 13개고요. 전자도 13개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얘 지금 전자 3개 잃었죠.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입니까? 우리 지금 전자만 잃었지 양성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는 그냥 똑같이 13개예요. 전자는 몇 개입니까? 전자가 10개가 된 거였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는 13개고 마이너스는 10개니까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플러스가 3개가 남는다. Al 3 플러스 양이온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화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실력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해온 결과. 진짜요? 진짜 확실하게 틀려요. 지금 얘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원자번호 9번 양성자 9개, 전자가 9개니까 양성자는 9개가 나오는 거고 전자도 9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 1개 얻었어요. 전자 1개 얻었으니까 전자 1개 얻었습니다. 그럼 양성자가 몇 개냐면 우리는 전자만 1개 얻었지 양성자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자는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플러스는 9개고 마이너스가 10개니까 결국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1개가 남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1개가 남으니까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일까 음이온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자에서 이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원자에서 이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되나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되고 전자 얻으면 음이온되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되는 겁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자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화학식 쓸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얘들이.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첫 단추 잘 끼워지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자 잃으면 양이온, 전자 얻으면 음이온 되고 여러분들 이온이 안정할까요? 원자가 안정할까요? 당연히 이 원자는 최각 전자가 8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이온은 최각 전자가 8개니까 안정하죠. 그래서 이온이 원자보다 안정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자매체에 관한 내용이고요.